살을 끓일 때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80도와 90도 사이. 완전히 끓어오르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단 끓어오른 다음이라면 식히는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또 좋은 차에는 다섯 가지 맛이 모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쓴맛, 짠맛, 신맛 등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기다림이 필요하죠. 잘 기다리는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더 좋아질 거라는, 마지막이 좋을 거라는 믿음과 전망.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것이겠죠. 좋은 전망과 믿음 안에 계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혁입니다. 토셀리의 세레나타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 살로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드립니다. 문자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홍지 씨 신청곡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1번입니다. 안느 크펠렉의 피아노입니다.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1번, 안느 크펠렉의 피아노였습니다. 베이화 씨,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친이 퍽이나 걱정스럽군요. 야무지게 견뎌주어야 될 텐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힘내시고요. 우리 남자친구분 쾌차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4507번, 만 5년을 채워 다닌 직장에서 안식휴가가 한 달 주어져서 7월 한 달을 여행도 다녀오며 푹 쉬고 있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채워야 휴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으셨겠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을 다녀와서 인상 깊게 남은 음악,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신청합니다. 안식월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7월 25일 화요일 제 생일 축하 겸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충전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남겨주신 두 분의 음악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화 씨 신청곡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빼빼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4507번 신청곡, 뉴비스의 아라베스크 1번, 수잔 드레이크의 하프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베이화 씨 신청곡,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빼빼 로메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곡과 빠체파체 미오디오,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입니다. 소프라노 로잘린드 플로라이트의 음성, 틸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서곡과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노래는 소프라노 로잘린드 플로라이트, 튤리오 세르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장면입니다. 인도 뭄바이입니다. 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지치고 쓸쓸한 옆모습이 클로즈업되고 독백이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러나 아마 가서 닿지는 않을 편지 같습니다. 나시크에 도착했겠군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석을 다 팔았어요. 별로 안 되네요. 그런데 여기 1루피가 부탄에선 5루피래요. 오후 기차를 탈 거예요. 어디서 읽었는데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대요. 여인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어 조금 더 멀리 봅니다. 표정이 밝아진 것도 같습니다. 창 너머로 빛이 들어옵니다. 영화 런치박스는 인도 뭄바이의 아침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 일라는 중산층 주부입니다. 분주하게 도시락을 싸는 중인데 요즘 남편이 입맛을 잃었는지 번번이 음식을 남겨와서 고민입니다. 네 칸짜리 도시락을 꽉 채워
시간 맞춰 문 앞에 내놓으면 배달부가 도착합니다. 자전거의 도시락이 그득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집밥을 배달받아 먹습니다. 장면이 바뀌면 또 다른 주인공 사잔이 등장합니다. 퇴임을 앞둔 중년의 회사원입니다. 시계처럼 정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때문에 아내가 떠난 세상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점심 도시락은 단골 식당에서 보내주는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다른 때보다 맛이 훨씬 좋았습니다. 퇴근길 식당에 들러무르니 거기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맛이 좋았는데 역시 식당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자는 도시락에 메모를 넣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배달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날 점심시간 사전이 도시락을 엽니다. 꽉 차게 정성이 느껴지는데 마지막 칸에 편지가 들었습니다. 깨끗이 비워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은 제가 싸준 도시락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비어있는 걸 보고 몇 시간 동안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담례로 새로운 도시락을 보냅니다. 입에 맞으시면 좋겠네요. 일라로부터. 다음 장면은 일라, 답장을 읽고 있습니다. 일라, 오늘 음식은 너무 짰어요. 간단한 메모에 웃음이 납니다. 짜지 않은 음식을 준비해 보내면서 일라는 또 편지를 적었고 사자는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에 행복해집니다. 다시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우정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라가 남에게는 하지 못하는 비밀을 꺼내놓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신은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 사자니 보낸 편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대요 라는 말은 괴로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좋은 곳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잘 통과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말. 얼마 후 사자는 퇴직을 합니다. 고향 나시크로 갈까, 꿈꾸던 나라 부탄으로 갈까,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점심 도시락은 필요 없다는 것. 사잔이 떠난 자리에서 일라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할까? 적어도 지금 이곳은 아닌데, 웃으며 살고 싶은데. 결정을 내리고 일라는 창가에 서서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고 했죠. 부탄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일루피는 거기서 오루피래요. 그곳에서 그녀는 다섯 배쯤 풍요로워질까요? 행복해질까요? 하나는 알겠습니다. 웅크린 채 집안에 갇혀있던 일라는 이제 허리를 펴고 세상을 걸을 겁니다. 사잔이 남긴 우정이 한 일.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장면. 오늘은 인도 영화 런치박스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스콧 스미스의 Fly with the Wind, 알리앙키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비엔옙스키의 꿈, 그리고 이어서 샹송 폴로네즈 보내드립니다. 표트르 야놉스키의 바이올린, 볼프강 플라게의 피아노입니다.
비엔엽스키의 꿈과 샹송 폴로네즈 두 곡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퓨트르 야놉스키, 피아노 연주에는 볼프강 플라게였습니다. 엘가 휴널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중의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피아체볼레,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의 1악장,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클래식 FM 당신의 방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입니다.
casting shadows on the walls. In the twilight hour I am alone, sitting near the fireplace, dying embers warm my face. In this peaceful solitude, all the outside world subdued, everything comes back to me again in the gloom,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In dreams, seeing long forgotten scenes, so the present runs into the past, now and then become entwined, playing games within my mind, like the embers as they die. Love was one prolonged goodbye, and it all comes back to me again in the gloom. My twilight images go by. Oh, too soon,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this peaceful solitude, all the outside world subdued, everything comes back to me again in the gloom.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 I close my eyes and my twilight images go by. ABBA의 노래였습니다.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 내 방을 스쳐가는 천사처럼.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푸어노토의 음성, 베니 앤더슨의 피아노 외에 여러 연주자들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현 씨 신청곡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 17에서 합니다. 레츠 모츠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 17의 4, 레쨍 모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모지콥스키의 4개의 폴란드 민속춤곡 작품 55 중에서 세 번째 곡 폴로네즈였습니다. 도메니코 모나코와 미셀 솔리만도의 피아노 듀오 연주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2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에몰토 마이스토소, 알카드 볼로도스의 피아노,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1악장,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피아노, 세이지 오자와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빌헬렘 프리데만 바흐의 플루트과 오보 이중주 5번 중에서 2악장 라르고였습니다.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오보이스트 함경듀오의 새 앨범 바흐 중에서 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라모의 연주회용 모음곡 5번 보내드립니다. 1곡 라포르글레, 2곡 라퀴삐, 3곡 라마레,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하는 레탈롱 릴리크입니다.
장필립 라모의 연주회용 모음곡 5번 전곡이었습니다. 1곡 라 포르글레, 2곡 라 퀴피, 3곡 라 마레,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하는 레탈롱 릴리크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서정엽, 작가 정현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저희 포레스텔라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클래식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클래식과 사람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KBS 클래식 FM과 저희는 공통점이 있네요. KBS 클래식 FM은 저희와 같은 수많은 뮤지션과 여러분 사이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KBS 클래식 FM을 통해 새로운 음반도 들려드리고 다른 곳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뿐인 라이브 연주의 순간을 공유하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